자유시장 정조준, 델리 뭄바이 지사 설립. 심리상담 이벤트 개최. 현대글로비스가 인도 북부와 서부 주요 도시에 영업지사를 추가로 세우고 현지 물류사업 보폭을 넓힙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인도 북부에 위치한 델리와 서부의 최대 항구 도시인 뭄바이에 영업지사를 설립했습니다. 북부와 서부까지 영업망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남부 첸나이와 아난타푸르 법인을 포함한 총 4곳의 현지 전략 기지를 통해 인도 주요 거점에서 물류 사업을 펼칩니다. 델리 뭄바이 지사는 인도에 진출한 글로벌 화주를 대상으로 한 3자 물류 영업 확대 역할을 맡습니다. 인도 물류 시장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충원해 지역과 산업군을 고려한 밀착 영업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신규 지사는 크게 완성차 운송, 자동차 부품 운송, 일반 화물 운송, 수출입 물류 등 4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인도는 국토 면적에 비해 물류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물류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크고 물류 회사의 경쟁력이 중요한데요. 델리 뭄바이 지사 설립 계기로 3자 물류 사업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물류 전문 기업으로서 입지를 더욱 튼튼히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공감 리뉴얼을 기념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7월 4일 본사 비전룸에서 나를 찾기를 주제로 심리특강이 열렸는데요. 성격 유형 검사 및 분석, 팀원 성격 파악, 소통 방식 개선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사와 진행하는 1대1 상담 시간에는 맥파 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하고 해소 방법을 모색했죠. 오늘 마음 시그널을 통해서 제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도형이랑 사교형이 가장 높게 나왔는데요. 주도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과 잘 어울려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성격이랑 너무 똑같이 나와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떤 점은 좀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팀원들이랑 팀장님이랑 같이 한번 결과를 공유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도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한편 심리상담 프로그램 공감은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부부, 이성관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주제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사전 신청한 직원에 한해 본사 7층 상담실이나 연계상담센터에서 연간 1인당 8회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의 전 과정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니 마음의 짐을 덜고 싶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글로비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하는 직장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오늘의 명사는 누굴까요? 오늘 현대글로비스 사우와 영글로비스가 감미로운 피아니스트 유난 씨를 만났습니다. 유난 씨와 첫인상 이행 씨와 함께 솔직담백한 대화 시간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피아노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니스트라는 점에서 유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네, 유나 씨 곡을 들으면서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한번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이행 씨요? 아, 제가 이행 씨나 삼행 씨 쪽에는 전혀 못합니다. 네. 혹시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잠깐 생각하고 보면 안 돼요? 아, 네. 제 순발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인상 이행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기셨네요. 깜짝 놀랐다. 진짜 TV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띄우겠습니다. 네. 윤. 윤한 씨와 함께. 아, 윤한 씨와. 윤한 씨와. 한. 함께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네, 함께. 네, 아까보단 낫네요. 네. 업그레이드. 네, 조금 업그레이드네요. 네. 한 점 잘생기셨어요.
한잔 잘 쏘고. 안녕하세요. 네. 윤? 윤아님. 한? 정말 한썸 하시네요. 아, 한썸. 네. 영어 나왔네요, 영어. 네.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제일 마음에 들고, 제일 완성도가 있었어요. 영어도 좀 들어가고. 네, 이게 한썸이니까 약간 영국식 발음인가요? 아, 맞습니다. 네. 정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윤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인, 모델, 작곡가, 지휘자도 했었고요. 음악 감독, 교수, 본업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재능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절대음 감이, 박자감이 좋으니 뭐 이런 거는 진짜 떨어지는 편이고, 조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아 내가 잘하는 거,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음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집안에 음악 한 사람도 없고 음대 교수가 되겠다고 하면 내가 음악을 시켜줄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음대 교수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뭔 상관이야. 나 그냥 시켜준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나 음대 교수 하겠다. 이미 오래전부터 했던 애들이 막 이제 치열하게 해서 들어가는 때인 거야. 야, 넌 국내는 안 되겠다. 해외에서 너를 받아주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버클리 음대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너의 잠재력을 많이 본다더라. 어? 졸업하기는 우리나라 대학교보다 3배, 4배 힘들다더라. 그리고 2016년도에 제가 교수가 됐어요. 올 초에 유럽 여행을 다녀와서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느낀 모든 것들을 저의 이야기로 풀어낸 앨범이고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셔서 이 음악을 함께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쉼없이 살아오셨잖아요. 교수도 되게 빠른 나이에 되시고 혹시 2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 내가 이거 못했으니까 이건 꼭 하고 싶다.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고. 네.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고. 20대 때는 20대 때가 제일 좋았어요. 뭐 사실 미래 어떻게 될까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과거에 내가 이걸 바꿨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제가 또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때도 뭐 그때 나름대로의 지금의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떠올려보면 다 있어요. 저의 어떤 길을, 영역을 확장시키는데 저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유난입니다. 우리 현대 글로비스 사후 여러분. 2019년이 이제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좀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네, 이 휴가철에 이제 여행 계획들 하고 계실 텐데 네, 유러피안 판타지 함께 귀에 꽂고 여행하시면은 굉장히 또 여러분들의 순간을 완성시키는 그런 음악들로 채워져 있으니까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조만간 또 좋은 소식 들고 좋은 음악 가지고 찾아뵙는 유난히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